여기서 처음에 저는 왜 그 기초학력 학습부진을 맡게 됐냐면 제가 40대 중반쯤에 이제 하반 수준별 수업이 들어오는데 이 하반 애들을 누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생활지도부 하면서 하반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만만치 않은 분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려면 그 아이들의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그 반 안에 다 있어요. 그 정서행동검사 고위험군 애들. 그 애들이 상담선생님이 검사하는 그 검사의 결과에 절반 정도는 하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의 아이들을 수업을 하려면 돌보고 치유해야 돼. 그래서 C반을 저는 Care and Cure Class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 유인물 중에 그림사전이라는 거 있죠? 이 그림사전이라는 걸 보시면 제가 94년도에 깜짝 놀랄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애한테 하도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무기력한 애 그 대명사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연습장에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 좀 그려주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로 이렇게 15개를 그려왔고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 반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중간에 밑줄 치고 파이트로 지우고 밑줄 치고 이게 또 원본입니다. 이제. 이게 26년도 28년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니 이 아이는 600명 중에 597등이라는데 그래서 아 그때 제가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C반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구나. 이 아이들만의 창의적인 면이 있더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숙제를 이 옛날에는 저도 5번 써와 10번 써와 그랬어요. 빽빽이 깜지. 근데 그때부터 표현하라고 한 거예요. 그 뒷면을 보시면 미대 추천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라고 한 거거든요. 단어를 외려고 하지 말고 표현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바로 저한테 선생님 저 미대 가려는데 추천서 써주세요. 이게 그 아이의 수행 평가예요. 이 남자의 얼굴 표정만 좀 봐주시겠어요? 얼굴 표정. 표정 어떤가요? 예. 예, 얼굴 표정. 이 남녀 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이 아이가 이제는 남자도 가사 일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어 그래?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 추천서를 써볼게. 그리고 계속 추천서를 써서 보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이 이 날개를 달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 덕분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제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도 타이포셔너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타이포셔너리. 예, 타이포셔너리는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픽셔너리다. 픽처 딕셔너리. 근데 이거는 타이프 딕셔너리. 그러니까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한다. 그래서 타이포셔너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스스로 진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C반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구나. 그렇게 그런 깨달음에 도달했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렇게 합니다. C반 애들을 하반이라고 하지 않고 학습자료 제작단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습자료 제작단 미촉장까지 돌죠.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애는 글씨를 또 잘 써. 그런 애도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여기 선생님들 요 페이퍼, 까만 페이퍼 하나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페이퍼? 추억의 스크래치. 유치원에서 그렸을 거야, 유치원. 스크래치 페이퍼. 근데 하반 애들이 이런 수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오늘 선생님들께 절 약 팔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수업 그런 얘기 안 해. 하면 진짜 좋아해야 돼. 근데 요것도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드는 애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무슨 팀장? 스크래치 페이퍼 팀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에게 하반, 시반, 못하는 아이라는 낙인을 벗겨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거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사전 있잖아요. 얘는 저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중2 때 만나서 얘가 중3 애들 것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사전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의 스타가 돼버렸죠. 그런 역발상, 네, 그런 방법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